저는 한복과 사랑에 빠진 한복 소품을 만들고 있는 최수미 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전주하면 한옥이 생각나시죠? 이제는 한복도 빠질 수 없는데요. 자기가 직접 한복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. 지금 제가 만들 거는 여기 한복 열쇠고리인데요. 한복 열쇠고리를 가방에 다셔도 되고 열쇠고리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아기자기한 한복 열쇠고리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. 완성품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. 한복 저고리, 실하고 바늘, 한복 치마입니다. 바늘을 사용하실 때 제일 처음, 제일 끝에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늘을 이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다섯 번 정도 돌려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안 빠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폼질 지그재그 방법으로 시작점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여기를 한 곳은 살짝 떨어지게 해놨고 반대편은 꽉 묶어놨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치마의 밑부분이 되는 거고요. 살짝 떨어진 부분을 바느질을 하시는 겁니다. 그렇게 된 이유는 완전히 붙어있으면 꼬맬 때 불편해가지고 윗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안 한 상태고요. 이렇게 지그재그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잡아당길 거기 때문에 반대편까지 같이 꼬매시면 안 됩니다. 여기가 시작점이면 시작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살짝만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마무리는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치마는 완성이 됐고요.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이 뒤가 되기 때문에 뒤에를 가운데를 맞춰주셔야 완성했을 때 더 예쁘고요. 저고리를 보시면 앞에가 살짝 긴 게 있고 이 뒤가 좀 짧은 딱 맞는 게 있습니다. 앞에가 긴 거를 앞으로 하셔서 이 앞과 뒤가 이 뒤와 이 뒤가 맞게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. 그랬을 때 완성했을 때 예쁜 게 이 뒤하고 여기 뒤하고 딱 맞아서 떨어지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를 할 때는 골무가 필요합니다. 바늘이 잘 안 들어가서 치마하고 저고리를 지금 앞부분을 만들어서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요. 여기에다 집어넣고 꼬매기를 하겠습니다. 잡아 빼시고요. 여기 누르실 때 힘드시니까 골무를 사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앞에 한 번, 뒤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촘촘히 꼬매주시면 됩니다. 가운데 부분에 그 실을 자국이 보여서 제가 패키지 안에 이 모양의 띠를 넣습니다. 뒤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거고요. 이거를 떼서 시작점을 여기 보시면 이 끈 있는 데를 시작점을 하시고 여기 옆에를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. 지금 여기 고름 넣어드렸거든요. 뒤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떼어주시고요. 여기를 테이프를 붙여서 고름을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게 완성입니다.